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6월 16일 금요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6월 셋째 주 경마입니다. 금요 경마가 총 9개 경주, 제주 경마가 7개 경주. 자, 이렇게 열립니다. 예, 금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제주 3, 4, 6, 8, 부산 2, 5,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두 개씩입니다. 제주 6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 7경주고요. 자,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SMS 문자, 예상, 현금 문자로 신청하시는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하루 전에 좀 입금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가능하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교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 빨리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네,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비록 이소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번마 장전 여신이라는 마필이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21전 뛰는 동안 별 걸음이 변화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걸음의 변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자윤철 조교사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자 기수들한테 가장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조교사입니다. 선행 출하에도 가능하고 따라가도 가능한 5번마 장전 여신,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권이 요번 경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자, 요번 경주는요, 후차권이 상당히 난전입니다. 5번마 장전 여신을 대가리로 인정을 해도 이 후차권에서 거의 다 이놈저놈 꿀럭꿀럭 되고 있는데, 요번 경주는요, 5번마 장전 여신을 놓고 대끼리 배당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4배, 5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도요, 뭐 한 10배에서 20배 사이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찍어먹기 한방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5번마 장전 여신을 놓고 딱 한 놈, 후착 한 방으로 보이는 놈이 있는데 배당판이 지금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어떤 게 걸려도 한 7배, 한 7배에서 10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조철이 한방 추천하는 그 마번이 바람이 불어도 한 7배에서 10배 정도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훈련도 잘 돼 있고 또 선행 일변도의 마필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따라가는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한 마리 딱 한 7배, 7배에서 한 10배 요 정도 보고 있는데요. 요런 거 초장에 한방 찍어 먹으면 짭짤하죠. 자, 이번 경주는 뭐 후착 일일이 거론 안 하고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요거는 때리고 바치기로 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5등급 900m 핸디캡, 자, 5번마 장전 여신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연타 이어서 4경주입니다 3경주 찍어먹기가 들어가고요. 자, 제주 4경주는 3경주와 좀 다른 양상입니다. 혼전입니다. 상승세의 이 승분마필들,
뭐 레이팅 30 이런 거에서 이제 올라온 마필들 그런 마필들 중에 접전인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배당판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두 번째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달라박스를 대가리를 하나 놓고 때립니다. 자, 지금 4번 남문대로, 5번 낭만세상, 6번 입춘, 거기에 7번 쌍용신화, 9번 청정가도. 자, 요 안쪽에 있는 두 마리도 조금 팔리긴 팔리겠습니다만은, 뭐 1번마 새세상은 60kg 갖고 안 되는 마필로 보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달라박스 한 마리 놓고 때리는데, 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요 마필의 잠재력.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제주 4경주도,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뭐, 마필 설명들, 이거 일일이 드려봐야 시간만 가고, 현장에서, 뭐, 바람만 불고, 자, 아무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최대 혼전 속에 조철이 달아놓은 달라박스 대가리. 자, 그놈이 여러분들께 짭짤한 한 방을 또 선사를 해줄 거니까, 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제주 4경주 오늘 두 번째, 자, 달라박스 승부, 시원하게 요것도 적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두개 남았는데요. 제주 6경주하고 8경주죠. 자, 요거 재밌죠? 자, 제주 6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요거는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 추천했던 그런 경주고, 공개 추천했던 마필들이 있죠. 요번 경주는 대가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바로 1번마 천상운집이다. 강수환 기수. 58kg지만 직전 경주 무한공간에 아쉽게 한방 먹었는데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다가 직전에 미끄러졌어.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자, 요거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요번 경주는 완벽하게 상한가 한방 걸렸습니다. 자, 제가 어제 1번마 천상운집을 놓고 안쪽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안쪽 게이트에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현장 인기도 순위도 엇비슷하게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자, 요 1번마 천상운집 놓고요. 지금 대길이가 뭘로 갑니까요? 무한공간으로 가죠? 그죠? 직전 경주 무한공간 외곽 게이트에서 꼭 잡고 있다가 잘 날라왔습니다. 김대현이가 두번 연속 취입으로 입장에 성공을 한 마필인데 자, 요 3번마 무한공간을 달고만 가고요. 완짱으로 때릴 놈. 요놈이 배당이고 요놈이 한 방이다.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이 있었던 놈한 놈이 있다. 제가 어제 수요 방송에서, 어저께 수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고놈에다가, 요거는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이거는 뭐 상한가 무조건 걸렸죠. 뭐 때리고 바치기니까, 혹시나 실패라더라도 방어막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한 방에 씩씩하게 한번 돈지를 들어가도 괜찮을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1번마 천상운집. 자, 요번 경주는 실수 없다. 1번 게이트에서 컨디션도 좋고 훈련도 잘 해놨고요. 자, 1번마 천상운집을 놓고, 자, 메인 승부, 수요 프레시 방송에서 오픈 공개 추천했던 마필. 자, 그놈 한 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조철도 현장에서
상한가 멋지게 한번 날려내겠습니다. 자, 제주 두 번째 메인이 팔경주죠. 팔경주. 자, 제가 그 제주경마 오늘 그 앞에 이렇게 좀 설명을 빨리 넘어간 게 이게 현장에서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현장에서 이 변화되는 막건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려놓다 보면 제가 이 운신의 폭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는 제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 팔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조철의 수요 프레시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죠.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인데 달러박스 노릴놈이 제가 두 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있다 그랬죠? 어저께 수요 프레시에서. 자, 역시나 현장에서도 뭐 인기 대가리, 인기 대가리는 4번 불빛의 강하고 5번 명작품하고 4번, 5번. 자, 얘네 둘이 사이좋게 최저배당을 형성을 할 겁니다. 4번, 5번. 자, 4번, 5번 받고는 단돈 10원도 안 산다. 10원도 안 산다.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자, 4번, 5번이 이빠이 팔리는 대길인데. 4번, 5번 맞고는 10원도 안 산다. 그렇다면 뭔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자, 제주 팔경주. 4번 불빛의 강, 5번 명작품. 얘네 둘이 이렇게 팔립니다. 자, 나머지 마필도 8마리 단촐한 출추기 때문에 다 팔립니다. 요 중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도 있고, 달러박스도 있고, 뭐, 이 안에 마번이 4번도 들어가고 5번도 들어가겠지만은, 대가리는 딴 놈이다, 대가리는. 요 대가리를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요 놈을 노린다. 수요 프레시 라이브,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짭짤하게 한 방씩 잘 걸리죠. 수요 프레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안 보신 분들은 수요 프레시 라이브도 한번 좀 보시고 자 요거 두 번째 메인입니다. 요거 상한가로 또한방 날라가는 그런 경주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6월 16일 제주경마 멋진 상한가 두방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3468 경주고요. 부산경마가 이제 2경주, 5경주, 7경주. 제가 좀 집중하려고 부산승부처는 3개 잡았습니다. 3개. 2경주, 5경주, 7경주. 그중에 메인승부가 5경주, 7경주다. 말씀을 드리고 월정액 문자 가끔 문의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뭐한달 기준이 아니고요. 4회, 4주입니다. 4주. 금, 토, 일 곱하기 4주. 그래서 총 12번이죠. 하루 3만 원이니까 36만 원입니다. 그거를 월 정액으로 신청하시면 거의 반값이죠. 20만 원월 정액 회원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좀더 저렴한 조철의 문자 월정액 서비스를 많이 이용들 하십시오. 월정액으로 들어오는 입금 계좌는 요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가 또 따로 나가 있죠. 요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가능하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 전에 입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쫓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제주 경마 했고요.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5경주, 7경주.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안말 경주로 펼쳐지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이정표 마방에 정우주가 타고 직전 경주 배당을 냈던 마필이죠. 이 1번만 나래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직전 경주 입상을 했다. 다시 한번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레이디 베이건과 뭐 이마필하고 뭐 런투킹 이런 인기 마필들이 다 졸전을 피면서 2번만 나래가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시 정우주 기수인데요. 이 1번만 나래. 제가 볼 때는 어깨에 힘 빼고 탄 결과다. 아, 요번에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정우주 기수.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팔릴 때는 편하게 타는데, 이런 게 인기가 실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만 나래. 자, 요놈을 뒤로 돌리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역시 뭐 이경주 혼전으로 각오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1번만 나래가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요번 경주도 역시 부산 이경주도 달러 박스를 한놈 놓고 갑니다. 그 중에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문현철 마방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요 4번 마 저스트 비 해피. 월요일 날 우리 김기경 위원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그런 마필인데, 요놈을 꼭 챙겨가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력 한 방이 됐든, 달러 박스 대가리가 됐든, 4번 마 저스트 해피는 이한방 막권의 중심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공개를 하면, 자, 4번 마 저스트 비 해피. 선행도 되고요. 선입도 되고. 하지만 1번만 나래, 뭐 5번만 매직 11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뭐 1번, 5번 얘네들 보내놓고 뭐 3번매, 4번매 쫓아가도 자, 저스트 비 해피가 최상현에서 박제희로 바뀐 것도 플러스고요. 자, 때려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 이경주. 부진마들 판인 부산 이경주 조판에서 자, 승부이지 만땅이고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덜 팔리는 메리트까지 있는 4번 마 저스트 비 해피를 주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날에 대가리로 팔리지만 뒤로 돌리고 공략을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5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요것도 딱 걸렸네요. 부산 5경주, 국산 5군 1400, 레이팅 35점까지죠. 자, 대가리 팔리는 1번 마 퍼플 라인입니다. 퍼플 라인. 요거 딱 걸렸어요. 뭐 그냥 앞뒤 없이 전대지 이거 올 대가리죠. 퍼플라인. 잘 뛰었습니다. 최근에 육군에서 2차 한번 우승 한번 하고 올라와서 직전 경주는 승군전에 곧바로 들이댔죠. 원더풀 오션에 이어갖고 퍼플라인. 뭐 직전 경주는 우리도 적중을 했었지만은 여기 마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빅크루즈죠. 제가 빅크루즈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주도에 있는 브리더스파크 회장님입니다. 브리더스파크 회장님의 마필들이 빅크루즈입니다.
크루즈라는 그 마주명을 택해갖고 쓰는데요. 뭐 매니피세키로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자 이제 5군에 요놈보다 센 강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빅크루즈 마주님하고 뭐 통화를 해서 아 얘가 불안하냐, 조철의 예상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냥 요 마주가 조철이 제주도에 있을 때이 빅크루즈 마주님 그 승마장에 제 말을 갖다 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는 분입니다. 아무튼 자 1번마 퍼플라인을 때려잡으러 갈 놈. 자, 그놈이 있기 때문에 부산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요거 부산 오늘 승부처 3개밖에 없는데요. 요거 꼭 적중할 자신 있으니까. 딴건 몰라도 1번 퍼플라인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상승식, 북승식, 쌍복까지. 요런 거는 삼쌍까지 한번 노려보실 만하죠. 삼쌍까지. 자, 왜 그러냐. 이 1번마 퍼플라인요. 발주가 불안합니다, 발주. 직전 경주도 덜커덩 늦발해갖고, 근데 감고 올라와서 2차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인기 1위가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또한번 발주에 기복을 보일 수도 있고, 얘는 1번 게이트에서 만약에 퍼플라인이 선행을 쏘고 나가면 한 방짜리입니다. 조철의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 한 방짜리인데, 선행을 실패를 하고 발주가 조금 삐끗하면 얘는 입상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얘는 현장에서 한번더 면밀히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태가 어떤가. 마필들이요,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계시죠. 늦발을 하는 게요. 원래 악벽이 있어서 늦발을 하는 애들이 있고요. 뒷다리가 안 좋으면 후구 뒷다리가 안 좋으면 말이 게이트를 박차고 나올 때 앞발로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뒷발에서 탕 하고 발을 밀어주면은 앞발이 그 다음에 짚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후구 쪽이 안 좋으면요. 여기가 아프니까 다른 말처럼 세게 차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1번마 퍼플라인이 그래서 어디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자, 늦발하는 마필들의 유형을 보면, 그런 때 늦발도 많이 한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라고. 게이트 탁 열리면 앞발로 차고 나오니까 앞발로 먼저 뛰는 게 아니에요. 뒷발에서 먼저 찬 다음에 앞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뒷발이 좋지 않으면 늦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요 1번마 퍼플라인을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 붙일놈 한 놈, 쌍복까지 노린다 그랬습니다. 자, 1번마 퍼플라인이 부러지는 배당까지 안고 가면서, 자, 예측권 20장, 부산 첫 번째 상한가, 부산 오경주에서 시원하게 한 방, 때려 먹을 테니까요. 부산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자 달러박스 승부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 맞죠? 자, 요 국산 4군 1800m인데요. 레이팅 50점까지고. 자, 부산 7경주가 최대 승부처 상한가 1,000만 원 적어 놨는데요. 제가 부산 7경주도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7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을 했던 그런 경주죠. 추천 경주를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3번마 백투더레전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게 뭐 경남신문배, KRA컵마일 큰 대에 나갔다가 찌그러져가지고 기세는 좀 꺾여있지만 기본기는 여기 있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놈이다 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록 출주 공백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특별한 질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후지 근육통이니 뭐 운동기 질환이니 이런 거는 주사 한 대씩 맞으면 별거 아니니까요. 자, 뭐 특별한 질병 없이 휴양 차원에서 좀 쉬고 나왔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는 정신 차리고 4조 임금만마방에서 이제 일반 경주에 출주를 시켰습니다. 일반 경주에 나온 3번마 백투더레전드 대가리급으로 손색 없다. 달러박스 경주지만 자 한 마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앵간히 팔릴 마필 중에 자 요 10번마 윈드 위너입니다. 얘도 인기 한 보니까 한 2-3위권 가죠. 얘가 인기 2-3위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어제 수요풀에서 얘는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본다 그랬죠. 직전 경주에 후미권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는데 물론 상대 마필들이 세긴 해. 우리 여수파이트의 운주스타 5배짜리 한방 때렸잖아요. 최근 경주 모습에서 약간 컨디션 저하가 좀 느껴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현장에서 이유식 기수 같아가지고 좀 더 인기마로 많이 팔리겠는데 뭐 왜 훈련시 모습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조교도 잘 시켜놓고 기승기수 교체해놓고 이래서 상당히 인기마필로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외곽 게이트의 10번마 윈드 위너 딴 놈들 앞에서 먼저 끝나는 그림으로 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5경주 제주 부산 7경주죠 부산 7경주 자 두 번째 파이널 메인입니다. 자 마지막 메인인데요 요거는 그냥 20장 걸렸습니다. 상한가 걸렸는데 자 한 마리 말씀드린 3번마 백투더레전드 꼭 챙겨가시고 인기마 중에서는 10번마 윈드위너 현장에서 대끼리 대가리까지 팔릴 수도 있어요. 자 불안한 인기마필은 10번마 윈드위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달러박스와 함께 3번마 백투더레전드 한방입니다. 두놈 완장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5배 내외로 봅니다. 15배 내외 자 요정도짜리로 완장으로 한방 달러박스 지져먹을 테니까 부산 7경주 오늘 두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부산 두번째 상한가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6일 금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